이종윤 청원군수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통합청주시장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 시장은 거부했습니다. 서로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통 큰 단일화 문구를 앞에 걸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외면해 무소속 야권 후보의 필패만 자명하게 됐다며 바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같은 민주당 소속 한범덕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범야권 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시장의 답변은 지금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게 아니라 여권의 공천 폐지를 계속 요구해야 할 때이므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서 여기 불공정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불공정한 건 얘기를 하지 않고 단일화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앞뒤가 바뀌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에 임박해서도 불공정한 상황이 그대로라면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 달 23일 통합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4명의 각계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참여 경선과 여론조사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를 놓고 후보들 간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여당의 경선까지 맞물려 통합 청주시장 선거의 안개 속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